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평안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크게 쇠약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자신감이 넘쳐하다가도 다음 순간 무방비 상태로 만들게 하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인생이 제법 내 손에 잡힌 듯 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 내가 밟은 땅조차도 안전치 못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의 삶이 이 공황장애 가운데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불안감을 건드리고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 건강이나 자녀나 경제적 성공의 문제 등 이 모든 것으로 하나하나 전파되어서 전염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오는 시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비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 감정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솔직하게 다루다 보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두려움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무거운 것이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재능과 지식과 성품, 전문기술을 다 갖고 있다 해도 이 인생의 문제에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은 약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도 세상을 살아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인생도 주님과 통해하며 살아볼 만하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다면 이 무겁고 나를 압지하고 두려움을 주는 삶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줄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윗이 사용한 믿음의 원칙들과 법칙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어떤 말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말하기 전에 그 모습만으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 군대가 떨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무장한 최악의 싸움꾼이었고 그의 칼은 누구의 칼보다도 크고 길었으며 키도 장대하였고 그의 호언장담은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와 맞서 싸울 만한 용모와 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굳이 꼽자면 아마 왕인 사울 정도였을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다 하니까 가장 큰 자가 사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40일 동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블레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큰 심리전입니다.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싸우지 않고 모습만 나타내고 호언 잠당합니다. 그러면 대적들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게 되고 전의를 거의 상실했을 때쯤에 싸우면 피해는 적게 적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골리앗 때 뒤에는 10만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 싸우자, 이기는 편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짓하면서 그렇게 용기 있는 자가 없느냐? 아, 이런 모독스러운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군중 속에, 그 군대 속에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기보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말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까? 1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은 제일 먼저 말할 때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 골리앗이 죽을 것을 가정하고 거기서들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상과 어떤 명예가 주어지겠느냐? 아,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을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뒤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들었어요.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즉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가 두려웠을 때 다윗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할 때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승리 이전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항상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있고 스스로 낙심할 뿐만 아니라 남을 낙심시키는 말, 실망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속히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오는 강력한 언어가 우리 입술에 있을 때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미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한 승리를 기억해냈습니다. 사울은 담대히 나선 다윗에게 어떤 우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17장 3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싸워서 이기고 지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경험이 없고 저 사람은 경험이 많다. 너는 어리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다. 저 사람은 백전불패의 신화를 가진 인물이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이 아니냐. 아, 그런 비교점을 가지고서 너는 싸울 수 없으리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험 없는 어린 소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아닌데요 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주위에서 그의 경험 없음을 말할 때 그는 어떤 경험을 기억해냅니까? 34절 3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도 경험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질 때 사자나 곰이와 새끼를 뭉쳐가면 내가 가서 새끼를 구해내었고 그 수염을 잡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짐승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울은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떤 때 그를 불렀습니까? 아비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헤매고 헤매일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담대하게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나귀가 어떤 짐승에게든 잡혀갔으면 내가 찾으리라 결단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양떼를 찾기 위해서, 양을 찾기 위해서 대적하였고, 양을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려는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 힘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 양떼를 구했을 겁니다. 이미 양을 칠 때 짐승과의 싸움을 경험했는데 지금의 싸움은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싸움과 다름이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했음이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는 앞에 있는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는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를 사람에 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경험은 앞에 있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과 영적인 경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 큰 싸움을 대비하게 하고 이기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줍니다.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속에서도 백신의 중요성을 알고 개발에 전 세계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백신은 미리 균을 체험케 하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 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면 우리 온몸에 있는 백혈구가 반응하여서 그 균과 싸웁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큰 적이 올 때도 그 경험을 가지고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작은 승리의 경험한 자가 큰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작은 싸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정직하게 공부하고 그 성적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관습과 남들이 다 하는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화가 날 때에 그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큰일이 다가와도 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올 때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잡지에서 이 얘기를 봤는데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경험담입니다. 그녀가 대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휴가를 맞아서. 근데 환승하는 비행장에서는 5시간 정도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선물을 사야지, 그리고 백화점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항을 나와갔고요. 다른 택시를 타고서 백화점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는 안 잡히고 어떤 승용차가 다가오더니 내가 택시 기사인데 그 차가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영업해도 된다고 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탔더니 차를 몰아가지고 가는데 분명히 백화점으로 가려면 도심으로 가야 되는데 도심이 아니라 한적한 이상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찔했답니다. 문제가 있구나. 어떤 일을 볼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확신 있는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에게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라.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대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이야기했답니다. 쉬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했답니다. 나는 집에 성탄을 맞아서 가는 길인데 부모님 만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에게 당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에서 묻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딱 멈추더니 차를 돌려가고 말도 안 하고 백화점에 데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돈 받는 건 말도 안 듣는 건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더니 가버렸답니다. 그 순간 맥이 탁 풀린 거예요. 선물 살 생각도 못하고 택시를 잡아타고서 진짜 이제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기사한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그 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인상 좋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 택시는 공장 갔다고 돈 벌어야 한다면서 여자 승객을 태우고 시골길로 가가지고 강제로 그를 범하고 칼로 찔렀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아직도 그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가씨는 하나님이 부쩍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거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뭐 소리를 지르고 대항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더 큰 일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주의 심판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들 두려워 떨 때에 다윗이 가진 승리의 확신은 어떤 근거에서 온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은 분명히 본 게 있어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을 봤어요. 그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무도 모르는 자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건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적도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시각을 갖고 봐야 됩니까?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존재가 중국이란 나라예요. 인구가 13, 4억 되고요 핵무기를 보유했고요 경제성장 가능성이 무궁하고요 주변 나라들을 이리저리 찝적거리고 있고 골리앗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요 요즘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된다는 거예요. 서방세계가 등지고 있고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야, 중국 저 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 생각하게 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야, 미국과도 그냥 대적할 만한 나라가 되었나? 이거보다도 중국 저 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의를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그 나라에 임한 축복이 이제 그치려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위 강대국들 그렇게 두려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하라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더니 그랬대요. 도대체 위치가 왜 이러냐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위에는 러시아, 북한이 있죠. 왼쪽에는 중국이 있죠.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죠. 도대체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군 할아버지는 뭔 용기로 여기다가 나라를 세웠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희한합니다. 주위에 도움이 될 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부러 그런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전쟁 가운데서 두렵지 않습니다. 흉포한 나라들, 곰 같은 나라, 불곰 같은 나라죠. 옆에 있는 좀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나라, 여우 같은 나라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안전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좀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은요 가까이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세계 위기 가운데 있지요. 조심해야죠. 주의해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심을 한 이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시편 91편 3편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두 가지 위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 무엇입니까? 표적이에요. 덫이에요. 그것만 노리고 길목을 노리며 지키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노리고 있는 올무에서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무엇입니까? 전염병 무차별입니다. 모두에게입니다. 아무도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표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편적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의 위협과 온갖 악한 것으로 우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다윗의 확신의 말이 제일 먼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17장 3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영향을 받았네요. 이 어떤 사람 이전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왕이 갖고 갑니다. 그 다윗을 직접 봤는지 보지 못했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말을 들을 때 그에게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가 자기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에게도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말을 붙들고 왕에게 가져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듣는데 나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아마 그게 있으니까 갖고 왔겠죠. 다윗의 말이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뭔가 희망의 싹을 또 담대함을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왕에게까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왕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 왕도 영향을 받아요. 17장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말했잖아요. 사자의 팔톱도 곰의 팔톱도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이 블레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때에 사울이 믿음이 생겼어요. 사울이 한 말이 뭡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이 나오네요. 이제까지는 골리앗 골리앗 무서워 두려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자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 소년과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이 날지 몰라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되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입니다.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군대로 다스려서 각 나라의 심판으로 도구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전염되고 전파되어서 그들의 죽어있는 믿음을 살려주고 숨어있는 불씨에 불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로 사람을 낙심시키거나 낙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 가운데 긍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야를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로 선한 영향력을, 담대한 신앙을, 숨어있는 불씨를 일으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